다음에는 최근 홍보는 SNS입니다. 인증샷을 많이 찍어요. 인증샷을 찍으면은 우리 가게에 와서 인증샷을 찍으면은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각 가게마다 다 열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떡볶이 1인분 사면은 인증샷 찍으면은 몇 개 더 준다든가 이런 이벤트를 많이 열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두 찍어서 인증샷을 올리게끔 나를 우리 시장을 찾아오는 고객이 우리 시장의 홍보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정말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벤트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감성 디자인하고 감성 브랜드 만든다고 다 좋아요. 이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일은 누가 하느냐? 상인이 해야 돼요. 상인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생각을 바꿔봅니다. 젊은 피가 수혈되어야 됩니다. 지금 상인이 너무 고령화 되겠어요. 빈집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장사를 안 했으면 안 했지 싸게 대인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할 때는 별로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러나 내보다가 상대방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죠. 자, 이제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다 함께 잘 사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국무시장은 살아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또 국무시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바람만 되면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국무시장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진지 사례도 많이 가보고 다양한 내용을 수렴해야죠. 그리고 시장 내에서도 시장 활성화의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은 점포 앞에 고객선을 지켜야 된다. 점포 앞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 안 했을 때 어떤 벌칙을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만 된다는 거죠. 시장 상인들이 변하면은 시장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생수토화, 이 마트에서 하는 이런 상생수토화를 도입을 해서 시장에서 파괴하는 물건들을 이 상생수토화에 팔고 이 상생수토화에서는 각종 문화시설을 지원해주는 것, 즉 기업과 전통시장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므로 인해서 현재 시장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함께 상생하는 모델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문시장은 창의적인 문화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오감 감성 디자인을 위해서 사고, 놀고, 보고, 찍고, 먹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국문시장으로 거듭 태어난다면 안동에서 가장 앞서가는 시장으로 안동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노력해서 국문시장이 안동 전통시장의 선두주자로 나갈 수 있게끔 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한번 바꾸어 봅시다. 고맙습니다.